안녕하신가, 여러분. 동화나라의 국왕 악리 3세다네. 이번에도 런너들에게 전할 말이 있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다네. 많은 런너들이 알고 있듯이 올해가 바로 테인즐 런너의 15주년이라. 15주년을 맞이해서 내 진지하게 많은 고민을 해봤다네. 비록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는 하나 내 자네들에 대한 보살핌이 소홀했다는 점에 깊이 반성한다네. 때문에 나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. 허나 앞으로는 분명한 변화가 있을 걸세. 그 첫 단계로 악리성 페스티벌이 개최된다네. 이번 축제는 아주 특별하지. 먼저 동화나라 최초로 악리성의 선물을 열고 악리성의 정원과 성 내부를 모두 공개할 것이라네. 앞으로 동화나라를 자네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내 다짐의 표현이지. 아, 그리고 자네들에게 아주 익숙한 두 친구를 특별히 초대했지. 아, 마침 두 친구들이 여기에 도착했다는군. 소개하지. 동화나라의 오랜 친구 문어아빠와 도마뱀 삼촌이라네. 어떤가, 런너들이여. 잊고 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는가? 자, 출연한 김에 각자의 소감 한마디씩만 부탁하겠네. 레드 피에로, 차마 준비하게. 좋아, 잘 들었네. 자, 그럼 도마뱀 삼촌의 소감을 듣도록 하지. 아, 그렇구만. 응원하겠네. 두 친구들의 소감은 잘 들었는가? 이번 축제가 아주 기대되는구만. 자, 그럼 축제를 축제를 시작할 테니 모든 런너들은 마음껏 즐겨주길 바라네. 이상.